안, 이, 비, 설, 신의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보고, 듣고, 냄새 맡고, 뭐죠? 맛보고, 만져보고, 여기는 생각 감정. 자, 이게 육군입니다. 육군을 육바라밀로 경영한다는 육군, 이 참나자리죠. 참나자리. 육군은 에고자리. 이 참나 안에 뭐가 있어서, 참나 안에 뭐가 있어서 경영을 할수 있냐? 요 안에 육바라밀이 있어서요. 그래서 참나 안에는 육바라밀의 근본 종자가 들어있어요. 변치한, 영원불면의 종자가 들어있어요. 이걸 이제 서양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. 이데아가 들어있어서 이게 그 이데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이에요. 본성. 본성대로 사시려면, 자, 두 가지 본성을 상상할 수 있겠죠. 두 가지 본성. 두 가지 본성 뭘까요? 자, 참나의 본성, 육바라밀. 그리고요, 육근의 본성은 뭘까요? 눈은요, 좋은 거 보고 싶어 합니다. 안 좋은 거 보기 싫어하고. 귀는요,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.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. 코는요, 좋은 냄새 맡고 싶고, 악취는 피하고 싶고. 다 좋고 싫음이 있죠? 요게 본성이에요. 혀는요, 좋은 거 맛보고 싶고, 싫은 거 맛보기 싫고. 네, 몸은요, 좋은 감촉 느끼고 싶고, 싫은 감촉 느끼기 싫고. 생각 감정은요, 희노애락 탐진치, 자기가 원하는 거, 마음의 충족, 예, 감정적 만족 얻으려는 거 얻고 싶고, 감정의 불쾌한 거 피하고 싶고. 자, 생각 감정의 불쾌한 거 피하고, 생각 감정이 원하는 거 느끼고 싶고, 요게 육군의 본성이면, 육군의 본성대로만 살면 우리가 금수를 못 면한다. 그럼 고등 침팬지밖에 안 된다. 육바라밀의 본성을 꺼냈어야 된다.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본값이 있다. 이것도 우리 기본값이에요. 아무리 여러분 부처가 되고 성인이 돼도 눈은 눈답게, 귀는 귀답게 작동될 겁니다. 그렇죠? 생각 감정은 생각 감정답게 작동될 겁니다. 탐진치로. 그 기본값이 어디 가진 않아요. 그런데 요 우리 육바라밀의 본성이 만약에 51%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.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보살됐다 하는 겁니다. 그 전에 찰나찰나 이내 본성이 육바라밀의 본성이 찰나라도 51% 이상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찰나보살 찰나보살 돼가다가 늘51%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성인의 경지에 이른 보살에 나아가는 거죠. 이런 게 이제 공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 성인 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중생들끼리도 우리 육군 쓰고 사는 중생들끼리 육군 쓰고 살지만 중생이라서 찰나라도 육바라밀을 써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기본값을 써서 우리가 일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보살님이 의사니 열사니 하고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. 군자니.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생들끼리 응원해야 된다. 꼭 성인의 경지를 가지고 상대방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 주자. 상대방 안에서 싹 트는 육바람을 응원해 주자. 그래서 저희가 쇼미더 양심 코너를 두잖아요. 응원해 드리려고. 여러분이나 저나 꼭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육바람의 기본값이 있다는 게 확인되는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기리고 응원해야 됩니다. 현충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려야 할 날이죠. 그분들께 고맙고 그분들 덕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베이스에서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그분들 안에서 싹 텄던 인간 본성의 그 승리의 역사를 봐야 돼요. 인간 육바라밀의 본성이 승리했던 역사, 탐진치를 제압하고 승리했던 역사, 쇼미더 양심 나라 버전인 거죠 지금. 그리고 인류 버전으로 나아가자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인류 버전 쇼미더머니. 전 인류에서 양심을 구현했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기려주고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들을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?